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철이 없다고 하지만 4.15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 용기 있는 자유인이다 뭐 이런 기사를 쓰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도 뭐 저기 지방의 시골에 있는 그런 인터넷 신문도 아니고 동아일보에서 양정철은 용기 있는 자유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 철이 없어도 철이 없는 기자 양반이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동아일보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정철이 용기 있는 자유인이다 그런 글을 기자가 여러분들 그것도 좀 뭐 중견 기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입사한 지가 꽤 됐으니까. 미움받을 용기 가진 자유인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활극 뒤에 공승불거 외치며 퇴장한 양정철. 4.15 총선 누가 조작했습니까? 실무 책임자가 누굽니까?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던 이건영 씨,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던 양정철 씨,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거를 황형준의 법정 모독, 인물 탐구하는 시리즈 모아입니다. 1탄, 2탄에가 22탄에 뭐 아무리 사람이 좀 드물더라도 미움받을 용기 가진 자유인. 이게 얼마나 열받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다. 통합의 정치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부정선거를 주도한 인물한테 자유인이다. 뭐 하다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니까 황현중 기자네. 2007년에 입사했으니까 벌써 기자 생활이 한 꽤 됐네요. 13년, 16년째 정도 됐네요.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분명한 것은 양정철은 부정선거를 기획했던 인물이다. 그건 공지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입술 덜덜덜덜 떨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주신 겁이 났어. 겁이 나겠죠. 지금이야 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 덮었으니까. 이게 2020년도 총선 당시에 관악구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게 밑에 차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씨가 -7에서 -15%를 빼앗긴 겁니다. 최소. 이건 미친 숫자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이름 훔쳐가 놓으니까 이렇게 -에서 -15%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도둑질 한 것만큼 더해줬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지역구에서 일어난 상황을 여러분 다 정리한 것이 이런 책이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어떻게 득표수 조작을 했는지, 득표수 증감 작업을 어떻게 벌렸는지, 며칠 전에는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뭘 여러분 완성했습니까? 전국의 7개 정당 투표 조작을 이렇게 완성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줬지 않습니까? 미래한국, 이게 종로구입니다. 미래한국당이 받은 종로구에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3,122표 가운데 40% 5,249표를 여러분들 훔쳐서 마이너스 처리한 거죠. 누구한테 대해줍니까? 더불어시민당에게 대해준 거죠. 5,249표. 조작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5,249 곱하기 2배. 만 몇 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더불어시민당의 자매 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을 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국민의당에서 50%를 빼앗고 기독자유통일당에서 50%를 빼앗고 새벽당에서 50%를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열린민주당에 대준 거 아닙니까? 빼앗은 득표수는 총 -18,1884표
열린민주당이 공짜로 먹어치운 것은 1884표. 조작 규모는 1884 곱하기 2배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조작한 게. 대한민국 선거는 여러분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오야 마음대로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이 선거구별로 조작값을 집어넣어가지고 낙선시키고자 하는 이런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40%를 훔칠 건지 50%를 훔칠 건지 20%를 훔칠 것인지 25%를 훔칠 것인지 10% 훔칠 것인지 5% 훔칠 것인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들킬 수 없는 명분만 확보가 되면 무조건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름 그걸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작을 어떻게 해왔는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이름들 등장해서도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연맥이버린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박찬진이 작품이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 노태학이 작품이잖아요. 노태학과 박찬진이 이름 진주지휘했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의 강원도지사 선거입니다. 여러분 강원도지사 선거는 참 그래도 고맙게 제3의 후보가 없습니다. 김진태하고 이광재가 붙었습니다. 착하게 이름 좌우에 훔친 득표수하고 더해준 득표수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철원군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김진태가 얻은 관외 사전 투표자 수의 10%를 훔쳐가지고 이강장께 대해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밑에 춘천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0.9% 플러스 10.9%입니다. 김진태가 관외 사전 투표자 수의 10.9%를 훔쳐가지고 그대로 이강장께 대해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장하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더 확인된 거는 완전히 윤 대통령을 바보 천치로 보는 겁니다. 집권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도둑질을 한 겁니다. 좌우가 똑같은 겁니다. 제3의 후보가 없으니까. 도둑질 한 것만큼 대해주고 도둑질 한 것만 대해주고 강원도에 여러분 18개 선거구에서 다 이 짓을 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정리한 것이 이 책이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국민이 바보 천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도자들이 이렇게 썩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구한말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와가지고 일본 보고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지만 어차피 망하는 나라였습니다. 일본한테 안 망했으면 독일한테 망했든지 아니면 프랑스한테 망했든지 그게 나라였습니까? 지금 나라 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7번 하고 있는데 아무도 고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채용비리, 채용비리만 여러분들 뭐죠? 국민의 힘도 떠들고 있는 거죠. 채용비리가 뭐가 문제고 선거를 도둑질하는데 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황형준 기자가 뭐 기자 연수가 여러분 1년,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뭐 17년, 18년 된 양반이 양정철이 보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자유인이다. 댓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59개 하는데 네가 너희가 나라를 다 이렇게 망쳐놓았다. 이 사기 선거 종자들아 안다는 거 아닙니까? 순진한 젊은 기자 이게 다름 아닌 신통일 전선론이구먼. 야, 어떻게 동아일보에 2007년도 입사했으면 13년 한 16년 정도 되는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표를 도둑질한 사람을 두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자유인이다. 화를 내면 뭐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웃고 말지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저는 좀 자유롭습니다. 왜? 자식들 다 키웠기 때문에 손자 손녀라는 것은 뭐 아이들이 다 책임질 일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야말로 이런 자유인인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이런 자식들 키우는 사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부정선거가 완전히 일상화된 나라에서 자식들 키우고 10년 20년 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나이가 되면 저는 못 참았을 것 같아요. 그건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 괜찮은 나라를 이렇게 그냥 망치니까 도대체 기자란 양반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들 좀 해라 공부들.
글을 손끝으로 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기자면 좀 관점도 있고 그냥 세계관도 있고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야기.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수사님께 선거 전산 조작의 진실이나 밝히고 배를 째라. 역사상 최악의 이기봉인데 이해찬과 함께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해찬이가 이런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에 왜 나왔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이 배째기 전문가 이 양아치 놈을 채택하는 게 언론이 할 일인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행수님이 4.15 총선 부정개표로 뭐를 취할 자를 두고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이게 옆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찬성하고 반대를 보시면 여론이 어떤 걸 알 거 아닙니까? 저놈 저놈 저놈이 잡아야 돼. 저놈이 다 했어. 39명이지 않습니까? 동아일보도 좀 반성해야 됩니다. 야, 어떻게 신문이 이런 수준까지 갑니까? 며칠 전에 또 사설에다가 엉뚱한 소리를 쓰더만 제가 좀 답답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자유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동아일보의 황현중 기자 6월 15일 이 같은 제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자유인 맞다. 말 되는 기사 제목. 둘째, 자유인은 무슨 자유인이고 말이 안 되는 기사 제목. 셋째, 잘 모르겠다. 여러분 무려 97%가 말이 안 되는 제목이란 거지 않습니까? 대중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기자가 다 따를 필요는 없지만 옛날처럼 뭐죠? 잘난 체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죠? 비토를 놓는 겁니다. 신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동아일보를. 자유인이 무슨 자유인이고 말이 안 되는 기사 제목이다. 97%가 나온 겁니다. 973명이 투표했으니까 10만 명이 투표하더라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우리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내가 뭐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억하심 심정이 있을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야, 이 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무튼 이 4.15 부정선거를 다룬 도둑놈들 사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다 첫 번째 출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그리고 기타 선거들을 다룬 이 대한민국 공직 선거 해부 시리즈가 많이 이렇게 읽혔어. 많은 분들이 이 문제가 자기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건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